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투렛 FT쇼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핫한 임팩트 드라이버 10세트를 가지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황금연화 오태환이라고 합니다. 공급을 받았을 오늘을 위해서 작년부터 기다렸어요. 특히 본 자리에 만들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환자에 주는 목적이 뭐냐면 안전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구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산이 전혀 그 안 떠지는데 네. 인식은 좀 달라서 저도 한번 객관적으로 테스트. 느껴보고 싶어서 왔고, 이런 자리에 만들어 공구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군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지금 공구를 사용 하신다고요? 지인이 제가 공구를 아예 안 쓰니까 3.6V짜리 드라이버를 하나 주셨어요. UDT라고. 아, 그렇죠. UDT. 네, 그거를 한 1년 동안 너무 잘 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1년 딱 쓰고 나니까. 이제 아쉬우니까 하나 사자 해서 봤더니 공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이 커뮤니티 공간 안에 한번 나가서 꼭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해주시고. 네, 잘 정확한 생각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공구 브라더스님과 우리 찐팬님들 여럿이 임팩트 드라이버 테스트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박영웅입니다. 스카이 장비를 하고 있고요. 공구를 한 3가지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공구를 사용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야, 다들 말씀을 또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우리 푸른 강사님, 진짜 예전부터 함께 해주셨던 구독자님이신데 또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왔고요. 그리고 제가 공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모든 제품을 다 만져보고 구해야 되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유튜버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찐팬이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도 모든 공구를 다 이렇게 사용해보고 어느 게 좋은지 그걸 느끼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타 누락자입니다. 오늘 공구브라더스님께서 이 투쇼를 통해서 공구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초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구를 더 많이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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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완도에서 올라온 김상학이라고 합니다. 와, 완도에서까지 왔어요. 와.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공구 브라더스의 그 사장님을 우연히 알아가지고, 저는 하는 일이 인테리어 그리고 조립식 건물 판넬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주로 쓰는 공구는 웍스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웍스거하고 네. 디월트걸 쓰고 있는데 다른 공구도 실험을 해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여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닉네임은 사다리차이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하는 일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그 3.6V짜리 쓰다가 7.2V짜리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이상 되는 거를 써보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공구 브라더스님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조성열입니다. 네. 붉은 장비고 현재는 드럭크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거 공구 테스트 한번 해보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떨려. 아니, 이번에 또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1편 때도 와주셨는데 네, 네, 네.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온 이광사입니다. 아, 이번에 또 신영이 나왔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공부라서 사장님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영 한번 테스트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에 사는 김재덕입니다. 지금 현재 내장 목수일을 하고 있고 많은 공구를 만지다 보니까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사용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신림에서 온 김윤입니다. 제2의 닉네임은 빼갈의 탕수육이고, 그리고 이번에 토크렌치를 참석한 이유가 모든 기본적인 볼트에 너트 풀려면 토크렌치가 필요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참가하신 구독자분들의 소개는 마치고요. 정말 멀리서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와주신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뭐 무게도 측정할 거고 길이도 측정할 거고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할 거니까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결과값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지금 실질적으로 다 한 번씩 만져보셨잖아요. 내가 막상 잡았을 때 아까 전에 뭐 이게 좀 더 가벼운 것 같고 그립감이 좋은 것 같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재워봤을 때는 또 더 얇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는 말은 두께는 얘가 얇지만 잡았을 때 그립감이 얘가 더 좋다면 그것도 기술력으로 또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2인 1조로 해서 요 축 길이랑 그립감, 그립 둘레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40 45 그리고 손잡이 두께 막기다 4.8 메타보가 130이고요 네 그리고 막기다라는 있으신 웍스 네 자 이렇게 지금 둘레랑 축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각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그립감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제품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 저는 그립감은 그 세 개만 골라봤는데요. 처음엔 아임삭, 그 다음에 HPT 막기다. 저는 저 디월트하고 HPT랑 디월트가 네. 그립감이 가장 좋았다. 예, 예, 예. 네. 고시, 막기다, 패스트 툴이 나왔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딱 두 그룹 나뉘는데 상위 그룹에 속한 게 우리 아임사 패스트 툴. 예, 저는 HPT하고 걔함께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디월트가 그립감이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네. 아임사. 저는 막기다하고 디월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국산 제품 중에서는 아임사가 그래도 좋았고 네. 막기다랑 그 HD 그립감이 좋았어요. 저는 웍스. 웍스가 그립감이 가장 좋았다. 네. 이렇게 하고 네. 디월드. 저는 메타보 빼고는 다 좋습니다. 저는 저 보시가 좋았습니다. 저는 아임삭하고 개양, 디월트, 그리고 HPT 이렇게. 순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예, 예. 자, 지금 다 한번 잡아보시고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립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다 측정을 했잖아요.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일단은 그립 둘레가 가장 얇았던 제품은 HPT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HPT를 얘기해 주신 분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가장 뚱뚱했던 제품은 지금 메타보였습니다. 140mm로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그립감이 좋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손이 돌아갔을 때 모양이 근사하게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축이 가장 짧았는 제품은 디월트였습니다. 850 모델 신제품인데 요게 축이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축이 긴 모델은 웍스가 가장 축이 길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측정한 거는 그립 둘레랑 축 크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잡아봤을 때 그립감과 측정했는 값의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갈 거는 RPM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어? 3085 나왔어요. 3085 어? 3487 계속 올라가네. 3128 하나 둘 셋 3332 자 패스툴 TID 18 모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3184 자 미러키 젠포 FID3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3928 3741 자 다음 보시 3324 하나 둘 셋 3267 자 이번에 아임삭 하나 둘 셋 3375 자 이번에는 RPM을 측정해 봤는데 RPM 값이 가장 높았는 제품은 미러키 FID3
젠포 모델이 3928이라는 RPM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가장 낮았던 모델은 디월트 3085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RPM 값을 측정해 봤고요. 이번에는 토크 테스터기로 실질적인 토크 값을 또 측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분당 RPM하고 타격 세기 그 두 가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80이면 60으로 표기 됩니다. 60으로 3분의 1. 여기 나오는 값에 60을 곱하면 보통 분당 타격수가 4,000, 3,900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 곱하면 딱 그 값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HPT 모델입니다. 하나, 둘, 셋. 토크가 147이고 4,020. 자, 다음 메타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지금 165에 4,440. 네. 우와. 자, 다음은 웍스. 톡. 165에 4,410. 자, 이번엔 미러키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톡. 와. 계산 좀 해주세요. 출력 괜찮은데 이거. 자, 계양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톱. 오케이, 잘하셨어요. 4,080이고요. 토크 값은 168. 자, 막기다 172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톱. 3,960, 160. 자, 이번엔 보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톱. 스톱. 4,020, 149. 자, 이번엔 아임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톱. 4,320, 177. 자, 이번엔 패스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3,420, 149. 자, 디월트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톡. 3,780, 145.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토크 값이랑 RPM, 그러니까 분당 타격수를 측정했는데, 토크 값이 실질적으로 가장 높게 나오는 제품은 미러키 제품이고, 그 다음에 RPM, 분당 타격수도 미러키랑 메타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값을 도출해냈는데, 이 지금 장비가 뭔가 완전 100% 1도 오차 없이 맞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측정 값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이제 할 거는 실전으로 박아볼 겁니다. 몇 초 만에 박는지, 그거 박힐 때 느낌은 어떤지,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업. 자, 5초 6. 미러키 5초 6. 자, 이번에는 디월트고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디월트 11초 4, 9. 자, 하나, 둘, 셋. 17초 9로. 하나, 둘, 셋. 와, 이 결과값 인정해줘야 된다. 하나, 둘, 셋. 6초 3. 6초 3. 하나, 둘, 셋. 13초. 아, 시원하다. 4초 4. 하나, 둘, 셋. 9초 4. 8초 9. 자, 하나, 둘, 셋. 5초 5.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초.
자, 이렇게 일단은 지금 나무라는 모재에다가 지금 20cm 되는 피스를 박아봤습니다. 전부 다 박았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도출이 되었고요. 한 분 한 분씩 작업을 하셨을 때 각 제품별로 느낀 점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미러키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렇게 잘 나왔지만은 박을 때는 웍스가 좋았어요. 웍스. 예. 그 다음에 미러키였고요. 네. 국산 경우에는 이제 힘은 개양이 조금 더 좋더라. 막상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봤는데 진짜 작업을 할 때는 무게에 따라서 얼마큼 자기가 힘있게 받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업을 해서 자기 무게에 맞는 공구를 택하는 게 난 일단 좋다고 봐요. 10가지 제품을 써보셨을 때 가장 괜찮았는 제품은? 작업 속도는 웍스가 좋았지만 내 손에 맞는 게 메타보가 둔탁해서 안 좋았는데 진동을 느끼고 보니까 그게 더 안정감이 더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전부 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드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가 최고의 드릴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은 각자가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나는 좀 가벼운 게 좋다, 아니면 빨리 박히는 게 좋다, 밸런스가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아요. 네,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메타보가 했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진동이 가장 적으면서 편안한 것 같아요. 웍스가 가장 빨랐는데 속도는 웍스가 가장 빨랐는데 써봤을 때 편안함은 메타보 편안해. 네. 그다음에 개항도 잘 들어갔는데 메타보에 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져. 약간 떨어지고. 안정감이 일단 메타보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내가 써본 결론은 나는 웍스하고 디월드 것을 많이 써봤는데 웍스가 좀 낫고. 2등 미러키, 3등 알삭.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편하게 박히는 느낌으로 봤을 때 저 개양하고 웍스가 제가 박았을 때는 가장 부드럽게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써봤는데 제가 느끼면 제일 좋은 거는 이거 미러키하고 미러키 젠퍼하고 개양하고 아임사. 순수는 얘가 맞는데 편하게 박힌 건 아임사가 좀 편하게 박혔다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피스 박는 거는 넘어가고요. 다음은 제가 또 엄청 무거운 장비를 가져왔어요. 네. 거기는 이제 쪼으면 쪼을수록 이 지금 쪼아지는 힘이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느끼시면 좋은 거는 쪼으면은 여기서 임팩을 치기 때문에 손에 계속 진동이 와요. 그렇겠죠. 그 진동이 오는 정도를 좀 느껴보시면 좋아요.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쪼우는 테스트를 할 거고 올라가다가 멈추는 지점이 나올 건데 거기서 놔두시면 되고 손에 오는 진동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는지 요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미러키는 지금 6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번엔 디월트 하나 둘 셋. 똑같이 600. 예. 전 요거 중에서 아임삭이 제일 좋았습니다. 진짜 편하고요. 울림도 굉장히 적었고. 3순위가 뭐냐면은 3순위가 웍스. 3위. 2순위가 저기 개양.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무난하게 안정 쓰는 건 저는 좀 뜻밖인데 맡기다가 편했어요. 일단 저는 개양 그리고 미러키. 미러키. 그리고 메타보가 괜찮았고요. 예. 그리고 진동은 사실 개양이 제일 심해서 그냥 제가 쓰기에는 이 두 가지가 좀 안정적이었고요. 작업성은 아임삭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거하고 이것하고 지금도 열이 굉장히 심해요. 발열은 요거 제일 없고. 발열이 제일 없었던 제품? 네, 발열이 제일 없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막기다, 미러키 그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도 좀 잘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 반대로 아임삭이나 개양들이 국산 제품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딴 거에 비해서 괜찮고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개양은 좀 발열이 좀 심했던 거였고 아까 페스트는 발열 자체가 없는 게 발열은 발열은 진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끼우고 뺄 때 할 때가 차이가 있어요. 끼울 때 안 들어갑니다. 이걸 당겨서
살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풀 때는 다 동일하게 이게 땡겼다 푸는 겁니다. 네. 근데 나머지 이 다섯 개 기종은 지금 미러키, 디월트, 마키다, 베스트홀, 계양까지는 비트를 끼울 때 그냥 이렇게 미착이 가능합니다. 야, 이것도 진짜 섬세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이 원터치로 끼워지고 요건 땡기면서 끼워야 되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결과값을 다 도출해냈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베스트홀이 이제 발열도 너무 적었지만 가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지금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또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구 브라더스님 덕분에 10개 제품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써보고 평가를 해봤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이 디월트나 보쉬, 마키다보다도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좀 올라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임팩 칠 때도 워낙 편했고요. 힘도 좋았고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네. 마키다나 디월트나 미러키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공구하고 배터리가 호환이 되는데 아임삭이나 경우는 아직 호환되는 게 잘 없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국산이 좋아도 배터리 호환을 보고 저는 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 호환되는 거를 같이 좀 미러키나 마키다처럼 배터리 만들어주세요. 호환이 됐으면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걸 써보니까 이 열 존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게 좀 낫고 그냥 오늘 감사한 것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떠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해보는 물건을 써봤고 참 여러모로 내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공급 프라이 사장님한테 이쪽으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오늘 공구를 써봤는데 이 공구의 기준을 여성용이 쓸 수 있냐 아니면 남성용이 쓸 수 있냐 한 팔로 할 수 있냐 두 팔로 할 수 있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한번 해보고 그걸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구를 선택할 때 가격이냐 성능이냐를 빨리 정하고서 택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렸던 것만큼 이상해 너무 행복해도 좋았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두 가지는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국산분들은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아무도 몰라. 원터치 한다는 거 진짜 작업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양은 원터치로 다 들어가시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가격도 성능이다. 전 오늘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공구가 없는 사람이 아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배터리 갖고 얼마나 확장성을 쓸 수 있느냐. 성능을 받쳐주니까 확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진짜 공구 성능이 상황평준화가 됐고 국내도 많이 준비가 됐다. 그걸 느끼게 된 브라더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릴을 쓰고 이제 이 트리거를 놨을 때 즉각 멈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멈추는 게 있고 네. 어떤 거는 이제 바로 멈추는 이제 그런 게 가져다주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그냥 딱 놨을 때 바로 멈추는 느낌이 이제 보쉬가 좋았고 토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작업을 할 때 임팩을 주는 이 느낌 자체는 금방 빼고 다시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작업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했는데 여기 구성은 어떤 거는 전문가용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가성비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을 말해주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렴한 모델이면은 HPT나 아니면 계양 모델을 좀 추천을 해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고가 라인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미러키, 디월트, 뭐 메타보 이런 거를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공구라고 아는 거라고는 미러키하고 듀얼트하고 보쉬밖에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좋기는 이 페스트리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격대 메이트가 좀 좋아진다면은 이런 요 제품보다는 저는 페스트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만 뺀다면 페스트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여성분도 요즘에는 공구를 많이 찾고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립감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을 위한다면은 저는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웍스도 괜찮고요. 라임삭, HPT도 괜찮고요. 여기에 마키다, 계양. 네. 이 정도의 무게이고 그립감이고 하면은 여성분들 스스로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제품은 여성분들 생활기는 좀 무게감이라든지 그립감 때문에 네.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하고
웍스하고 이렇게 두 제품이 좀 많이 이제 적었었다. 좋고 미지근하다. 저도 공구에 관심 있다 보니까 공구 브라더님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보고 내가 많이 느껴보고 만져보고 사용도 해보고 하니까 참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또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그런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예. 여기 이 결과값을 적어주시는데 100%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뒤에서 적어주시고 시간이랑 이런 것들 평균값도 구해주시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 와서 18V 제품을 만져보니까 정말 많이 놀랍고요. 저도 뭐 이렇게 브랜드로만 알고 있던 뭐 미러키나 디월트나 보쉬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비싼 이런 거 계양 이런 제품도 써보니까 국산 제품도 성능이 좋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험해본 결과 제가 이 디월트로 세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네.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지도 못하게 개양하고 아임삭이 이상하게 손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국산 제품이 배터리를 호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걸로 바꾸려 그러면 또 다 세팅 새로 해야 되는데 국산 제품 분들께서 배터리로 할 수 있는 베어툴 제품으로 좀 많이 늘려 주셔야 돼요. 진짜로.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양 원하신다. 개양. 오, 낙점이다. 당첨. 축하. 자, 다음 웍스. 아, 좋겠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게 행복한 거야. 아, 우리가 무슨 감격이. 디월트. 디월트. 야, 이번에 디월트를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이 없다. 왜냐? 미러키. 저요. 그치만 아무도 와 이렇게 대박이다. 아 그럼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어 디월트 세 분 가위바위보 잘하셨습니다. 똑바로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위바위보. 우와 당첨 당첨.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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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보. 메타보. 오 오케이 단독 축하드립니다. 가장 위에서 이거 찍기에. 아임상. 네, 오, 오케이. 두 분 가면 맛있어요. 양보해 드려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맡기다. 안 돼요. 오, 갑자기 왜 들렸어? 가위바위보. 오, 두 분 사셨어요. 두 분. 두 분. 가위바위보. 우와. 당첨. 어? 자, 다음 패스. 오, 이게 제일 비싼데. 감독 축하드려요. 와, 최고 최고. 자, 가위바위보. 붉은 장미님 하여튼 오늘 진짜 전부 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카메라 보면서 화이팅 하면서 한 번만 마치겠습니다. 자, 공구 브라더스 화이팅! 화이팅!